마침내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순수함을 찾아서 떠난다고 얘기하면 이번엔 더욱 북서쪽으로 내달려 카무족과 만납니다. 화전으로 일군 땅에서 벼를 수확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 생존이죠. 추수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면 온 마을 처녀 총각들이 제각각 멋진 옷을 차려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곳. 이들의 삶 속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각광받는 관광지 중 한 곳이죠. 680만 명이 살아가는 라오스의 수도는 비엔티안. 이번 여정은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8시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루앙프라방에서 시작합니다. 수려한 자연과 옛 고대 도시였다는 데서 오는 역사적 깊이, 식민지 시절이 남긴 프랑스풍의 주택, 그리하여 루앙프라방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죠. 뚝뚝뚝뚝 오토바이를 개조해서요. 뒤에는 사람이 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앞에는 보다시피 오토바이의 바디 그 자체가 남아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살고 있는 인구는 겨우 6만여 명 때문에 뚝뚝이를 타고 30분이면 도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속띠? 라오스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 속띠. 너무 뜨거워요. 먹고 싶죠? 쌤나.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보세요. 이야. 쌤나, 아니면요? 쌤아이마. 와. 아줌마가 오늘 아침에 왔다고 맛있는 바나나도 무료로 줬어요. 보실래요? 몽키 바나나 진짜 맛있어요. 통통하죠? 지금 후시산 석양이 막 지려고 해서 빨리 올라가서 좀 보려고요.
328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정상에 닿을 수 있는 푸시산은 우리말로 신성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황금탑에 노을이 비쳤을 때 도시 전체가 금빛으로 환하게 물든다는 이곳. 야, 너무 멋있어요. 푸시산에서 보는 일몰, 석양. 올라오는데 숨차게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가슴이 뻥 뚫리네요. It was very beautiful. I wish I'd got my sunglasses because I hadn't got them and had to wait till the sun had gone down a bit, but it's absolutely fabulous. Very beautiful. A lovely, lovely whole vista is beautiful. 카르스트 지형의 아름다운 산을 넘어온 노을이 도시와 메콩강을 적실 때면 사람들은 저절로 탄성을 내지르죠. 그리하여 노을이 물러나면 또 다른 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왕 프라방 야시장은 예전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산속에 사는 그리고 강 건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다양한 삶이 모이고 헤어지는 또 하나의 인생 정거장. 아, 뻥도 바느질로 직접, 이야. 아니 왜냐 너 기억감냐? 저맨 콘몽. 콘몽? 네네요. 아니 저맨 배바 아씹. 아씹 농하우 해더니. 아씹 너. 네네요. 아 이게 파인애플 농사하는 모습이고 엄마 아빠가 산에 농사하러 가는 산 화전을 일구는 모습이고 이것은 수확하는 모습이에요. 수확하는 모습. 이렇게 모인 수많은 소수민족의 삶이 루앙프라방의 밤을 밝히는 것이죠. 지난 7년째 생과일 음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소수민족을 만났습니다. 와, 차고 넘치네, 차고 넘쳐. 아우 옛날 네리 곱잘 네 맨매 공과이 네그 포 공과이 아니 이미 농사이 공과이 농사이라 Hello 쉐잉 니하오 고아쭈아 방과후면 부모님을 찾아와 일을 돕는다는 13살 몽족 소년 농. 그런데 오늘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까남 간다이노 네 너 여기 거들겠다는 마음이 통한 것일까요? 제 이름 태영이에요. 태영? 네. 진짜요? 진짜요. 오, 와, 봤어. 뜻밖에도 말레이시아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조금 배워요.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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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 좋아요. 새삼 한류의 위력을 실감하는 사이 농이 멋진 솜씨로 가진 채소를 곁들인 초콜릿 크레페를 만들어냅니다. 기특하죠. 잘하죠. 기특하죠. 밤늦도록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꾸려가는 소박한 음료 가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농가족이 루앙프라방에서 꿈꿨던 행복한 동화가 아닐까요? 고즈넉한 프랑스풍의 도시인 루앙프라방을 껴안듯 끼고 도는 어머니의 강 메콩.
메콩강에는 수많은 지류가 있는데 북쪽에서 흘러드는 남우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수민족의 삶을 품고 흐르는 강. 그 남우강을 따라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우강은 먼 북쪽에 있는 통살리에서 출발해 루앙프라방까지 이어진 448km의 물길이죠. 야, 멋있다. 강 곳곳엔 수만 년 물길이 톱질해서 만들었을 수려한 풍경들이 줄 있습니다. 박 잡으세요. 그리고 주변엔 거친 물살만큼이나 굴곡진 삶을 살아온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매냥너? 매냥? 싱콰이. 싱콰이? 싱콰이가 싱카이와? 토마. 토마, 너. 야. 지난 5년째 관광객이 이용하는 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시양팽 씨. 시양팽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보기 위해 뱃길 6시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을 찾는답니다. 나는 루카. 루카, 오. 이번에 딸이라네요. 막 마중 나오네, 좋아서. 사바이디. 오랜만에 찾아온 아버지가 반갑기만 한 어린 딸. 뱃길이 아니면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섬 같은 이곳에서 시앙팬 씨는 나고 자랐답니다. 은네오다이, 뱃냥사이니. 아마 스피안. 스피안. 뱃냥꺼. 스피법얀. 짜오, 아오레코 긴 르이와. 벌집엔 입구가 많아 잡신이 싫어한다는 시양팽씨. 이게 침실이구나. 집에는 어린 두 딸과 외지서 온 장모가 살고 있답니다. 미야 빠이사이나. 미야 뭐 유무과 카마키앙. 아, 무한과와. 오, 카마키앙어. 오, 빼냥 그. 카마키앙 유노 기업은 뭐 카이 무과. 열심히 사네요. 땀 흘리면서.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로 마련했을 각종 세간들. 빼냥어. 뭐 파이? 뭐 파이? 유니 만니 거 파이 보마와. 보마와 보미 파이요. 나의 일아 기타 진원. 아, 아 사장님아. 야, 여기 이제 집에 전등이네요. 근데 약해. 너무 약해요. 오. 그래도 전기 안 들어오는 마을에 이렇게 배터리라도 해가지고 밤에 불을 밝히는구나. 야, 여기서 마을이 다 보인다.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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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창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폭의 그림 같고, 아, 액자 같아요. 아담한 부엌에선 어느새 군불이 지펴지고 일주일 만에 찾아온 사위를 위해 장모가 물소고기를 요리합니다. 쏙디, 쏙디. 쏙디, 쏙디. 왜 쏙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음식을 만들면서 쏙디라는 것은
행운, 가진 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최고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우리 손주 그리고 우리 사우가 정말 복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혼잣말 하시는 것 같아요. 짜이 레라이 룩르마 잠잠 디짜이 속디노 속디노 네네 아 우리 짜일레라이 짜일레라이 너무 기분이 좋다네요. 옛날 룩미 디짜이 디짜이 겁 짜일레라이 룩마 잠잠 집을 떠나 대처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딸과 사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던 까닭에 애써 두 손녀를 돌보기로 했다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손길에 조촐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끼 식사가 마련됩니다. 야. 세봐. 세봐. 우강에서 잡힌 고기를 말렸어요. 정성이 담긴 한 끼 식사를 신세졌으니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자, 여기가 이 구명가게예요. 아기들하고 또 맛있는 과자를 사 먹으려고. 자, 일로 양매. 매냐꺼. 쩝쩝. 꼈네. 먼 읍내에 가지 않는 한 유일하게 군것질할 수 있는 이곳. 이거 먹고 싶어? 이야, 닭발 먹고 싶대요, 닭발. 이거. 네. 자, 어디? 자, 얼른 언니. 언니, 너. 이렇게 샀는데 한국 돈으로 600원이 600원. 씨판, 너. 그래서 이곳 구멍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애기 우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 사는 거 같네. 엄마 짱물래 엄마. 십가오 어머니. 눈도 안 떴어. 오늘도 온종일 배틀에 앉아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손녀를 위해 옷감을 만들고 있는 할머니. 이메 갑자기 부디 이 가족 모두 할머니의 바람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길 빌어봅니다.